충남 공주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빠 부대가 출장 나온다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네. 오빠 온다! 오빠! 네. 오빠 부대 출동 소식에 보따리 싸들고 모여드는 주민들! 오빠! 그럼 만나러 가자! 멋쟁이 오빠들 온다고 해서 한번 와봐봐시오. 오빠 빨리 와요. 어른하게. 왜 이렇게 안 오셔? 오매불망 기다린 팬들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 심령이 두근두근 전체할 수 없는 설레이는 나 얼굴에서 멋짐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 오빠. 아이고 이거 젊은 오빠. 빨리 해주는 오빠. 빨리 해주는 오빠. 빨리 받는 오빠. 빨리 해주는 오빠. 이송. 아주머니들 빨리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골 노인분들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거를 돌아다니면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엄마지 빨랫감을 한가득 챙겨 나온 주민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 빨래가 왜 이렇게 많네? 아이고 많이 덮고 자니까 그렇지. 아이고 뭐 먼저 꺼내가지고. 오빠 잘. 예예. 이름 적수? 나이 이제 성별. 나이. 세탁차에 단골 손님은 가정집에서 빨기 힘든 대형 이불들. 연세가 많으시면은 예 이불을 들거나 이런 게 어려우셔서. 어려우셔서 세탁기가 다 한다. 양수는 거들 뿐. 집 앞으로 세탁기가 찾아오니 큰 빨래도 묵은 때도 많사. 오케이야. 아, 깨끗하게 잘 빨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객들의 만족도는 과연? 참 깨끗하게 빨랐어. 오빠들이 진짜 솜씨 대단하시네. 지든 때까지 탈탈 털어낸 상쾌함. 그 기분을 표현해보자면요. 만나자. 한바탕 춤사위가 벌어질 정도. 넘치는 고마움을 직접 키운 딸기에 담아 입으로 쏙쏙쏙쏙. 오빠들 힘내시라고. 힘내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오빠 힘내세요. 바쁘다 바빠. 혹은 번터 끝에 한 채의 이불도 남기지 않고 오늘 빨래 끝. 오빠 때문에 이 여동생들이요 너무 행복.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 젊은 오빠 죽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공개기로 커피 10잔 타드릴게. 네 감사합니다.